근데 저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열두 제자 보면 다 남성이잖아요. 왜 13번째 제자는 여성 여자는 제자는 어떻을까? 하나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네. 질문이.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다 도망가고 의리 있었던 거는 맞아요. 여자분들이고 예. 부활한 그 무덤의 그 끔찍한 자리에도 맞아요. 다시 찾아간 분들도 여성분들이고 여자.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봐도 우리 권사님들이 다 들어가고 신천지문을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시대에 정당하네요. 그 여성 제자들 또 여성분들은 또 어떤 존재였을지 그것도 오늘 이 시대하고 2000년 전의 유대 사회하고는 사회 구조 자체가 달랐으니까 네. 그때에는 여성들은 뭐 저 법정에서 증인 효력도 없고 남성 위주의 않았다. 사회였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주의깊게 묵상하면 예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여성 지지자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많은 여성 지지자들이 배후에 숨어 있습니까? 섭섭해 하시지 않으세요? 네, 오늘부터 섭섭해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숨겨진 제자다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성 제자들은 그 시대에 열두 제자인 안 돼 있어도 숨겨진 제자들이 많았고 저는 오히려 그 여성들이 그 초대교회의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산실을 형성한 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 그 신약에 마리아가 여섯 명이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정적인 그 산실을 마리아가 하는 거죠. 아까 그 얘기하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저는 최강의 아줌마다. 가장 그거 보면 일곱 악귀에 시달렸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 성경에 제일 더러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최고로 더러운 여자. 일곱 악귀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그 십자가의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따라가는 게 또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의리의 아줌마. 최강의 의리의 아줌마.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또 최초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향유 옥합을 팍싹 깨뜨려서 최고로 귀한 것을 모두 드리리 한 그러니까 최초로 최고로 최씨 아줌마가 최강의 아줌마 막달라 마리아 아줌마의 예수님 주변에 그 여인들이 남자들 그러네요. 비겁하게 다 도망갔을 때 그 최강의 아줌마가 누가 보면 8장에 네. 그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열두 제자 남자 제자들이지만 여성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자들이 물질로 예수님을 후원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제자들은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했지만 이 여인들이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붙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라고 불리는 12명이 있었지만 이름은 제자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제자보다도 더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죠. 그렇구나. 그 여성들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여자들이 한 거 맞아요. 우리 통합주 교단에는요. 남성교회 회관은 없어요. 예, 맞아요. 여전대 회관을 있고 그것도 높이. 그 뭐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아 근데 훌륭한 네. 목사님들 뵈면요, 네. 제일 먼저 사실 그 생각이 나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어떤 분이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셨을까? 그럼요. 악체를 만나면 훌륭하게 된다. 집에 괜찮으시겠어요? 안 가실래요? 방송 영혼을 편집해 주시는 걸로. 네.